안녕하세요. 탐구 생활입니다. 오늘 유튜브 구독자분의 요청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구독자 1000분과 4000시간을 달성해서 승인이 나신 분들, 승인이 나지 않은 분도 사용해도 괜찮지만 승인이 나신 분들이 휴대폰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그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수익 창출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어플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깝니다. 쓰는 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 그럼 여기 나오죠? 유튜브 스튜디오를 깔고 설치를 해요. 그럼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열기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열기를 하신 다음에 보통 열기를 하면 이제 저는 로그인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로그인이 안된 분들은 유튜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왼쪽 상단에 메뉴 버튼 클릭하시면 대시보드, 동영상, 재생 목록, 댓글 분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동영상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동영상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제가 올린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연필 그림을 클릭해요. 그럼 연필 그림을 클릭하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 정보 수익 창출 고급 설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수익 창출을 눌렀을 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이 광고로 수익 창출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빨갛게, 아니 파랗게. 그런 다음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카테고리나 라이센스 이런 상세 설정을 또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셔요. 그 저장이 됐으면 어떻게 여기 저장이 되면 바로 요 제목 밑에 지구본 옆에 달러라는 글씨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수익 창출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거는 다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 올리고 수익 창출 설정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탐구생활이었습니다.